조각용 나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무 선택을 그렇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 색깔도 틀리고 나무 결을 내가 나무 결을 그 특성을 한번 살리고 싶다 하면 나무 결이 좀 두드러지는 나무를 조각하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나무가 초보니까 뭐 잘 깎이는 거 한번 나무의 느낌 깎이는 느낌을 보고 싶다면 부드러운 나무를 선택해서 조각을 하면 되고요. 단나무 이런 종류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그 자란 나무는 다 조각하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성품처럼 나무 네. 나무가 다 부드러워요. 외국산 나무에 비해서 우리나라 나무가 부드럽고 또 까시고 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름나무, 가름. 우리 두릅 하시죠, 두릅. 네네. 두릅 나물 한 것처럼 얘는 가릅이라고 하는 이 나무인데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나 이제 다 진해지거든요, 네. 색이. 칠을 했을 때는 더 진해지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만 나는 나무고, 전통적으로 가구에 많이 쓰였던 나무입니다. 네. 고제 가구다 할 때, 이 나무나 아니면 참죽나무를 썼어요. 그게 이제 색깔도 예쁘고, 원래 지니고 있는 색깔도 예쁘고, 나무 결도 예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색깔로 따지면 원로하고 비슷한 색이지만, 나무 결은 원로이 따라오지 못해요. 이 여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동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에서 어깨 선동 가면서 쇄골이 좀 보여주고 어깨가 둥글게, 남자는 좀 뻣뻣하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넓고, 근데 여자들은, 예, 그럼요. 예. 그렇죠. 여체가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좀 다른 면이 이런 데도 있거든요. 목선도 유연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다 하신 다음에 혹시 이 요토가 망가질 걸 생각을 해서 전후 좌우면을 찍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 형태가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깎아 나가시면 돼요. 나무를 작업해봐야 돼요. 재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재료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결점인데 이 옹이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이만큼만 없다는 얘기죠. 네, 이만큼만 없다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만 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떨어지면 이것만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제외하고서 구상을 하시면 되겠죠. 정면을 먼저 보고 정면에서 형태를 그려보죠. 돌려서 후면을 한번 너무 바짝 이걸 붙이는 것보다 한 5mm 정도 살짝만이요. 너무 많이 하면 재료가 손실이 크고요. 또 깎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해요. 근데 바짝 넘어가면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어떨 때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길이를 줄여야 할 때 빠른 손을 이용해서 이 느낌의 비교와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 됐습니다.